밈코인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시바이누가 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한때 시가총액에서 그 원조격인 도지코인을 뛰어넘었습니다. 사상 최고가에 올랐을 당시에 시바이누의 시가총액은 전체 암호화폐 가운데 8위로 10위에 그친 도지코인을 추월했는데요. 다만 이후에는 시바이누의 가격은 하락한 반면에 도지코인의 가격은 하루 만에 38% 이상 폭등하면서 둘의 시총은 다시 바뀌었습니다. 시바이누는 최근에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. 최근 일주일 사이 173%나 상승했는데요.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금세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, 그리고 주요 투자 중개업체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소문 등이 제기됐습니다. 반면에 실제 사용차가 전혀 없다는 점은 이런 가격 폭등을 정당화하기에는 힘든데요. 시바이누는 한때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가격이 급상승했던 도지코인의 아류입니다. 시바이누의 지지자들은 이 암호화폐를 도지코인 킬러로 불러왔는데, 이날 장중한 때 시바이누의 시가총액이 도지코인을 앞지르면서 이런 구호는 현실이 됐습니다. 시바이누는 값이 싼데다가 최근에 상승세 때문에 투자에 뛰어들고 싶은 유혹이 들 수는 있지만, 전문가들은 투자 전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